052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재간둥이 재환 오빠 컴백 축하해요. 컴백 기념으로 구매랑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워너원의 삼행시 장인이죠. 아 진짜요? 운 띄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붐! 부모님이 아시니? 뭐지? 매! 매일매일 보고 싶어. 랑! 랑랑쭉쭉 랑랑쭉쭉. 오 역시 삼행시 장인인데요? 그럼요. 굉장하네요. 여러분의 금빛 길을 책임지는 워너원의 부메랑 라디오쇼 시작해볼까요? 예. 0308님이 오. 보내주셨습니다. 생일이네요, 제. 네. 오. 리액션 만수르 지성 오빠. 조곤조곤한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약속해요 ASMR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오. 그러면은. 마이크가요 여기가 아니야 이거예요. 아, 여기 아, 마이크 안 나오는 거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런 그런 장치도 아, 예. 연결돼 있지 않아요. 예. 네 여기예요. 도전. 서툰 날 가슴에 품어주고 날 위해 울어준 그대 눈에 짝이. 네 괜찮지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네. 네, 그럼 다음 사연. 네. 저희 팀의 메인 보컬 재환 씨가 팁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잠시만요. 뭘 준비했나요? 무슨 색 좋아하세요? 지금 팔로우신 거 아니죠?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 흰색이에요. 흰색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숨을 끊지 않고 쭉 풍선을 부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못 푸시는 거 아니죠? 기다려보세요. 아, 예. 기다려볼게요. 믿을게요, 선생님. 굉장히 힘겨워 보이시는데 이거 연습하신 거 맞나요? 아, 이게 호흡! 이거밖에 없으... 아,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호흡이라고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렇다면 고백도